저는 그 증노 마을에서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이병범이라는 주술빵을 만든 사람입니다. 저희 주술빵은 많이 뭐 다르고 변화되고 딱 다른 게 없어요. 단 재료하고 빵 구우는 것은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. 주점에 반죽을 붓고 속에다 앙금을 넣습니다. 넣은 다음에 반죽을 부어서 빵을 만들어 놓은 맥을 보시거든요. 예전에는 죽순을 이제 식감 있게 넣었을 때는 이제 공정이 하나 더 있죠. 근데 지금은 분말로 하기 때문에 공정이 하나 더 빠지고 이제 앙금 넣어서 반죽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. 담양은 대표적인 것이 죽제품이고 담양 죽녹은 중앙 인번지잖아요. 그러면 저희들 빵도 이제 죽순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많이 쓰이긴 쓰이는데 그 죽순이 무슨 유치예요. 생각해 보면. 그런데 죽순을 양념하지 않는 이상 맛은 크게 나진 않아요. 근데 대나무 성질이 이게 확인해 보면은 섬유질이 풍부하잖아요. 많이 자극적이고 그런 빵은 아니고요. 약간 그 현미랑 쌀장이 고소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맛과 약간 그 참깨에 약간 그 좀 뭐랄까요?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? 그래서 고소함? 예. 그런 맛? 주순빵에는 이제 주순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하나에 대한 빵이 대한 업그레이드 되고요. 그냥 그 상품을 알리게 되고. 그래서 손님들이 전체적으로 담양과 주스만 드시면은 담양에서 모든 음식을 다 먹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 거예요. 우리 담양 주순빵은 질천부터 담양 군하고 공동 투표 출원이 돼 있어요. 그래야 그 행정과 그 일반 민간인 사업자하고 같이 손을 잡고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고 육성을 하는 데에서 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했습니다. 앞으로 뭐 희망상이라면은 좀 사업을 좀 확대하고 싶은데 사실 뭐 준비가 돼야만이 항상 그 되잖아요. 마음만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지금 갖고 가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어요? 앞으로 이제 죽순빵은 즉석 가공 식품이라서 현재 우리 판매장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그 즉석 식품으로 그 매장에서만 판매가 돼요.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는 거기 이제 매출 확대를 위해서 그 상품 그러니까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해줬고요. 앞으로도 죽순빵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.